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대웅군의 왕권 강화책과 민생안정책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강화도지역 공부했습니다. 강화도지역 공부하면서 각 국가의 수교를 다 보았기 때문에 연도들 한번 좀 잡아줍시다. 강화도지역은 중요하니까 이 색깔로 가고 82년 무렵에 미국과 수교했던 거 기억납니까? 84년에는 러시아와 수교합니다. 그리고 86년에는 프랑스랑 수교하면서 천주교 포교권을 가지고 왔죠. 오늘 이 시간에 뭐 보냐면 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이 추진됩니다. 와, 이 80년대 초반인데 84년도까지 이 무렵에 개화정책이 추진돼요. 무슨 정책? 개화정책. 이 개화정책 내용을 시험에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타이틀 제목이 뭐냐면 1880년대 초반 권력은 지금 누가 잡고 있죠? 민비정권이죠. 민비정권하에 추진된 개화정책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연표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타이틀 1880년대 초반 민비정권하에 추진된 개화정책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가 나옵니다. 그 총괄하는 기구 이름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통미기무암운 여러분 이건 진짜 암기해야 돼요. 80년대 개화를 총괄하는 기구고 그러니까 조선의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가 의정부고 그 밑에 6조가 있잖아. 근데 개화만을 담당하는 통리기무화문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 밑에 12사라는 여러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통리기무화문에서 결제를 때려가지고 조선의 5군영이 있었죠. 조선 후기 중앙군 또 벌써 기억 안 납니까? 훈련도감, 어영청, 총청, 수어청, 금이영. 아니 그런데 나라가 군대가 별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군영이 다섯 개까지 필요가 있냐라고 해가지고 99군대 5군영을 2형으로 축소 개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어요. 이 별기군은 아주 상류층 자제들 그리고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99군인들 2형들이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빵 하고 터져버린 게 이모군란이잖아. 맞죠? 뭐 이게 80년 12월이고 이런 게 81년이고 그건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화 정책에 성공하려면 선진지를 시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누가 건너가냐면 여러분 지금 또 강의하는 거 내용 자체가 이 1880년대 초반 개화 정책이 하는 거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본에는 두 개로 쪼갤까요? 먼저 통신사가 건너갑니다. 나 미쳤나 봐. 통신사는 조선시대 건너가잖아요. 그쵸? 통신사가 명칭만 수신사로 바뀌어요. 자, 일단 일본에 건너가는 친구들이 수신사가 있는데 수신사가 세 번 건너갑니다. 연도를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거야.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누군가가 건너가고 그 다음 1880년에 건너가고 1882년에 건너갑니다. 우리 수신사를 1882로 잡았구나. 83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1차 수신사인데 김기수가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지역을 체결하자마자 김기수가 건너가고요. 2차 수신사가 누구냐면 김홍집입니다. 이때 김홍집이 뭐 가지고 들어와? 지난 시간에 했잖아. 일본에 가서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오고 82년 이모군란 문제 해결하려고 박영효가 건너갑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필기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편집하는 시간은 좀 단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강의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일본의 조사 시찰단이 건너갑니다. 이 조사 시찰단을 다른 말로 신사 유람단이라고도 하는데 얘 진짜 연도 문제 시험에 잘 나와요. 얘 81년인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다른 말로 신사 유람단이라고 하고 대표가 누구냐면 박정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고종이 개화의 의지를 가지고 비밀리에 일본에 파견해서 이 박정양을 비롯한 조사 시찰단들이 일본의 산업시설,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 중요한 건 몇 개 잡았는데 일본에는 후신사가 건너가고 조사 시찰단이 건너간다라는 거 이 중심 인물들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청에는 누가 건너가냐면 청도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영선사가 건너갑니다. 이 영선사가 청나라 텐진에 가서 무기 제조법 공부하러 갑니다. 청에는 영선사 이것도 연도가 81년이에요. 대표가 김윤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때 개화정책은 내용이 더 추가됩니다. 추가되는데 일단 이 정도 내용이 이 정도 개화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때 이 99인들 2형 아이들이 열받아가지고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불만을 느낀 거야. 그래서
이영 아이디 별기군 때려 죽이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에요. 지금 이 파트는 1880년대 개화정책과 이모군란까지 가니까 여기서 이모군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상적으로 이모군란의 막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 이모군란만 30분, 40분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그럴 순 없습니다. 연도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화정책을 둘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82년에 빵 하고 터진 사건이 뭐라고요? 이모군란이라고. 잠시 개화정책이 중단되겠죠. 자, 이모군란 누가 일으킨다고? 구시꾼인들이. 그럼 자, 배경 그러면 저 민비정권의 개화에 대한 불만, 민비정권의 무능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험에는 이영이 화가 난 거야. 뭐에 대한 차별대우?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누가 화가 난 거예요? 구시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정계 누가 봉기에 구시꾼인들이 이때 구시꾼인들이요 월급을요 13개월치를 안 받아 월급을 담당하는 새끼가 민비 은한매나 다름없는 민겸호였습니다. 이놈이 선해청 당상관인데 13개월치 월급을 안 줘. 그래서 한 달치를 줬는데 구시꾼인들이 월급 달라 월급 달라 그러니까 쌀로 줬는데 쌀에 모래를 섞였단 말이야. 겨를 섞어버리고 먹을 걸로 장난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구시꾼인들이 그대로 봉기하고요 이들이 궁궐로 가가지고 민겸호 잡아 죽이고 민겸호는 잡아서 발로 밟아서 창자를 터뜨려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의정이 누구였냐면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흥선대원군의 친형이 이채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이채응을 잡아다가 창을 항문에 꽂아가지고 입으로 뽑아버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최고 권력자 민겸호와 나라의 총리가 구시꾼들에게 맞아 죽는 판국에 민비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비는 도망갑니다. 이때 민비를 놓고 뛰었던 게 축지법의 대가 이용익이고 아 이런 이야기 자세히 해드리고 싶은데 민비는 충청도 장원까지 들어가 숨어버렸고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아요? 대원군이 지금 얼마 만에 재집권합니까? 거의 10년 만에 재집권합니다. 이 재집권했던 흥선대원군은 구시꾼인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래저래서 민비를 잡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근데 민비가 안 보이니까 민비의 옷가지를 가지고 민비에 대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어디선가 민비가 살아있다는 거 알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숨어있던 민비가 권력을 잃고 살 수 없잖아. 고종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축지법에 내가 이용익을 시켜서 또 알리고 편지 내용에 영선사로 건너갔던 김윤식에게 부탁하여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세요. 당신과 내가 권력을 잡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의 아버지자 내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바보 아들 고종이 또 마누라가 시킨 대로 김윤식에게 청나라 군대 몰고 들어와. 그래서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3,100명 몰고 들어가서 청군이 개입해요. 청군이 개입해가지고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해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모군란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구시꾼인들이 청나라를 이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후관계, 이 전개 과정을 한능검에서 그 선후관계를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보통 구시꾼인들이 봉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모군란이구나. 민비는 도망갔구나.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약 10년 만에 재집권했고 당연히 개화정책은 중단됩니다. 어떻게 중단이 되냐면 개화정책 통일기임하면 일단 문 닫겠죠. 그리고 이영은 다시 오근영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리고 영선사로 갔던 청나라 무기제조법 공부하러 갔던 친구들은 조기 귀국하겠죠. 이런 식으로 개화정책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개입했고 흥선대군은 잡혀가고 다시 민비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결과가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죠. 뭐의 시작?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됩니다.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면서 어떤 놈들이 오냐면 마젠창 위안스카이 멜렌드로프 누구요? 마젠창 멜렌드로프 마젠창은 재정고문 멜렌드로프 독일인데 외교고문 위안스카이 이 새끼가 와가지고 군사고문 3,000병력을 용산에 주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위안스카이가 3,000병력을 주둔시키고 훗날 창일전쟁 이후에 용산은 일본의 기지가 되었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용산이 미국의 군사기지가 되면서 지금까지 140여 년간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 이모군란이에요. 연도 1882년입니다. 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모군란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결과 여러분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난 구시꾼인들과 서울 빈민들이 일본 공사관을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은 조선 정부가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그게 무슨 조약이냐면 재물포 조약입니다. 이 재물포 조약에는 일본에 대한 배상금 지불과 더불어 일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공사관은 우리가 지킬게. 그러니까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경비병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봐봐. 위안스카이가 와가지고 3,000병력을 데리고 용산에 주둔하고 재물포 조약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일본군이 이렇게 주둔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니 서울 한복판에 일본 군대와 여기 청라 군대가 지금 같이 주둔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모군란한테 두 나라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가 빵 하고 싸울 뻔했던 게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갑신정변입니다. 되나요? 재물포 조약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한과 동시에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이 주둔해요. 그 다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작. 아 시험에 진짜 잘 나오네. 여러분 이거 1882년인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조선과 청나라 상인들이 바다 육지에서 무역하는 약속인데 바로 이 조약을 체결해놓고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시장 양화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아 제가 강화도 조약 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중에 조일 후조교 부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일본 아이들은 개항장에서 간행이정 10리, 10리면 4km, 개항장에 4km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청나라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하는 거지.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시장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가 동시에 여기에 보면 조선이 청의 속방이다라는 내용이 명문화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이모군란, 이모가 엄마, 언니, 이모가 제과점에서 사온 조청류가 이렇게라도 기억하십시오.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러면 이모군란이 끝나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모군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면서 다시 민비가 권력을 잡잖아요. 민비가 권력을 잡으면서 개화정책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도 누군가를 보내는데 여러분 미국과 수교가 몇 년이야? 82년이죠. 그 수교에 대한 답례로 보빙사절단 보빙사를 보냅니다. 이 보빙사는 83년에 건너가는데 민영익이 대표였고 뭐 홍영식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민영익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보빙사가 건너갔다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화기구들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개화기구들도 기억해야 돼요. 화폐 만드는 곳입니다. 전황국, 신문 만드는 곳입니다. 방문국, 글자를 박아. 무기 만드는 곳입니다. 기기창. 특히 기기창은 누가 만드나요? 여기 영선사 일행이 아까 내가 조기 기구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영선사 일행이 일찍 돌아와가지고 서울에 기기창을 만듭니다. 다시 개화정책 추진하려고 청나라의 무기제협부 공부하러 영선사 일행이 건너갔다가 이모군란으로 개화정책이 중단되면서 영선사가 조기 기국했다가 다시 민비와 권력을 잡으니까 바로 이 영선사 일행이 이렇게 기기창을 만든다. 이것 좀 잡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 우편사무소는 우정국을 만드는데요. 얘네들은 1883년이에요. 얘네들은 83년짜리들이야. 근데 우정국은 84년이야. 바로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빵 하고 터져버린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 초반 추진된 개화정책 그리고 이 시간에 이모군란까지 생각보다 지금 두 페이지로 파트가 끝납니다만 별표 1세는 5개 중에 3개고 2세부터는 3개 중에 3개잖아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237페이지 문제.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남병이 창덕궁에 들어졌다. 남병. 난을 일으키는 군인들. 이모군란인데. 다른 힌트 있나요? 쭉. 대용군이 입궐을 명하였다. 우와 대용군이 권력을 잡았어. 대용군의 재직권. 힌트. 군인. 90군인이 일으킨 봉기. 90군인 그리고 대원군.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건 이모군란이야. 그런데 물론 또 선지는 뒤쪽 공부했으면 아주 쉬워지는 선지. 갑오개혁 때 홍범 14조가 반포됩니다. 이건 갑오개혁 공부하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지금은 몰라도 1번 날리세요. 그러니까 보기가 이모군란이면 이모군란만 고르면 되는데 1번은 갑오개혁이야. 날려. 갑오개혁은 1894년입니다. 우정국 개국 축하한 자리. 아 다음 시간 갑신정변 우정국 개국 축하한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갑신정변이죠.
급진계파가 일으킨 쿠데타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정답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됐다. 아주 쉽네. 보기가 이모굴라인 것만 캐치하면 정답 3번. 4번은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유생. 여러분 이모굴란이 개화정책에 반대하긴 했지만 유생이 아니라 99인들이 일으킨 봉기잖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잘못된 거고. 일본과 그렇다면 굳이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유생들? 이만선의 영남만인포 사건 기억나십니까? 1881년에 영남만인포 사건. 만약에 지금 수어망살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연도싸움이라고 할 텐데 최소한 80년대 초반인 건 알고 계셔야죠. 근데 이렇게 81년, 82년, 83년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시기에 위정척파운동 영남만인포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 시기에 2차 후신사 김홍집이 조선책략 가지고 들어오니 조선책략 유포를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하고 개화를 반대했던 영남의 만 명의 유생이 상소를 올렸다. 영남만인포 사건. 그러나 끝내 82년에 미국과 수교를 했더라. 이렇게 선후관계를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본과 한성주약.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 공부해봐. 우정국 개국 축하연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 갑신정변의 결과가 한성주약이고 이모굴란의 결과가 제물포주약인 걸 알고 계셔야죠. 이 제물포주약과 한성주약은 단어를 많이 바꿉니다. 문제는 충분히 풀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80년대 초반 개화정책 내용 이모굴란까지 다 기출이 잘 되니 좀 암기를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